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지봉입니다. 오늘은 장자의 호전몽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자는 BC 369년에 출생하여 BC 289년경에 사망하였습니다. 본명은 장주이고, 춘추 전국 시대 때 활약한 도가 사상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장 사상이 나오는데,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도가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BC 29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전문이 6만 5천여자로 되어 있으며 4편 등 모두 3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호접지몽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석자 장주몽이 호접. 어느 날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여기서 석자는 예전 어느 날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허허현 호접냐.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며 놀았네. 여기서 허허는 기뻐하는 모양이나 황홀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유적지여. 저절로 깨우치고 즐기면서 지내노라. 여기에서 적자는 가다, 맞다, 마땅하다, 즐기다, 마침이라는 뜻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즐기다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부지주야, 나 장주는 알지 못하겠노라. 아연각, 꿈속에서 깨어보니, 즉, 거거연주야. 나, 다시 말해서, 홀연한 나 자신이 아닌가. 여기에서 거거는 나 자신으로 형태가 있는 모양이며, 즉, 장주 육신을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허허와 거거는 조선시대에 거론되므로 여기서 특히 강조합니다. 부지 주지몽 위 호접녀,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는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호접지몽 이 주여, 아니면 나비가 장주가 되었는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주여 호접, 즉 필류 분이. 장주와 나비는 반드시 형태상 구분이 있으리. 차지 이물화. 주체로서의 자신에게는 변화가 없고 이것은 물건의 변화이라. 이상과 같이 장자와 나비는 별개인 것이 확실하지만 그 구별이 애매한 것은 사물이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연 설명하자면, 장자의 호존몽은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다가 깬 뒤에 자기가 나비의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자기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한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자아와 애물은 본디 하나라는 이치로 설명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자의 호존몽과 관련하여 두 가지 단어를 소개한다면, 첫째, 무의자연과 둘째, 이도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도관지는 도는 천지 만물의 근본 원리이고, 그 도가 개별적 사물들에 전개된 것을 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덕을 회복하게 되면 도와 간격 없이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도와 일체가 되면 도 관점에서 사물들을 볼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를 이도관지라고 합니다. 특히 2500년 전의 사상과 장자의 호존몽이 현재 우리들에게 전해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자체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